왜 저래? 왜 저래요? 얘들 쳤어요? 아니 왜 저래? 왜 저래요? 미쳤어요? 왜냐면 저 형도 지금 나만큼 없거든. 나만큼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혼대가 재산이 없어요. 아 이분들인데 별 말을 다 하시네. 밥을 먹어 밥을. 아유. 뭐? 엄마 밥 안 차려줘? 엄마가 음식을 못해. 뭐야 또 김치? 엄마가 음식을 못해. 이 김치의 주제 갈치 김치라고 아는 누나가 줬어. 아는 누나? 멋있겠다. 뭐야? 전라도 요리 연구가 하나 있어요. 아 아까운 김치인데 진짜 형 드리는 거예요. 오 진짜 맛있어. 야 김치 맛있어 보인다 얘 진짜. 오 좀 맛있겠다. 너 더 짧게 잘라. 더 짧게 잘라? 응. 입이 이제 안 벌려져 많이. 아 근데 맛있겠다 형. 뭐? 맛있겠어 라면에 김밥. 먹고 싶다. 먹어. 아, 살 빼야 돼요. 뱃살 빼려고 나 지금 아직도 안 먹고 있어. 아유. 배고파. 먹고 싶다.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아 왜 이래? 맛있게 다 먹긴. 아 왜 이래?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런 맛있단 말이야. 하지 마. 아 왜 내가 아니. 아 왜 그래? 그만 먹어. 아. 어? 아유 유치해. 그만 먹어. 아. 어? 아유 유치해 유치해. 야 그거 내가 속 다 빼먹은 건데. 똥카래 똥카. 똥카라면. 아, 왜 이래? 똥밥에 떡. 이게 먹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어. 진짜 확실히 이게 먹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어. 맞아. 그래서 이거 한 푼 주차하는 거야. 응. 김치 이거 예술이거든. 아, 맛있어. 아이씨, 먹으면 안 되는데 나 진짜. 아, 니네들 진짜. 다이어트. 여기 하나 나 자신과 약속을 많이 했는데. 이거 여기 김밥 진짜 맛있어. 맛있어. 덕선. 누가 오셨어? 아이고. 아유, 교수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일로 앉으세요. 교수님 씨 일로 앉으시고.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씨 일로 앉으시고.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한번 뵙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형님. 어디 앉고 싶어? 아이고 앉으세요.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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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편하게 바닥에 앉으셔도 되고 소파에 앉으셔도 되고 편한 대로. 다들 막 여기 나간다니까 막 되게 어? 그 너무 맞아, 재밌다고 맞아, 맞아, 재밌어. 막 그러더라고. 그러고 안, 그러고 안 나와요. 사극은 현대극이랑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좀 더 어렵나요? 힘든가요? 사극이? 현대극보다? 이제 사극 하면은 저는 좀 이따 거리가 일단. 아, 맞아요. 아, 촬영 장소가. 아니, 아니 촬영장에서 계속 그 기차표 알아보세요. 너무 힘들어. 4시간, 5시간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 금요일, 토요일 뭐 이럴 때 이제 저기 경상도에서 찍고 만약에 한 4시 정도에 끝났어. 집에 귀가하면 10시, 11시. 오 마이 갓. 그러면 또 SRT 막. 아니, 거기 주무시면 되잖아요. 아 근데 저는 또 이렇게 거기서 자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요? 옆에 와이프가 없으면 못 자요? 또 유부남들은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맞아 제가 아는 남자 선배님들도 약간 애매하게 분명히 다음날 낮 촬영인데도 전날에 가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낮 촬영인데 근데 진짜 꼭 집에 가시고 반대네. 계속 아이들하고 영상 통화하고. 아니 아직도 외박하면 혼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와이프가 있든 없든 일단은 집이 좋아서. 아 집을 네. 집이 좋아서 와이프랑은 좀 별개의 얘기를 할 수가 있네. 혹시 집에 놔두고 온 건데 와이프한테 들키면 안 되는 그런 물건이? 들키면 안 되는 그런 물건이? 먼저 가서 치워놔야 되고 이런 거. 아, 택배 같은 거? 어 택배요. 근데 임기호진 씨는 아무리 공격해도 공격이 안 돼요. 눈 딱 뜨는데 예뻐 보이시니까 되게 신기하다. 신혼맨신혼 여신판 생각하면 엑스런 분이 좋잖아. 내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 되게 멋있는 듯.
아무리 공격해도 공격이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내 공격을 받아봐라. 최수종 형도 공격하냐. 내 공격을 받아봐라. 그리고 아까 준호야, 아직도 외박하면 혼나냐라는 말 있잖아. 당연히 혼나야 되는 거 아니니, 외박하는데? 아, 형 외박해도 괜찮아요? 여기는 우리 집에서 술만 먹어도 혼나요. 아이, 맞잖아. 조명이 왜 또? 맞아요. 근데 많이 혼나, 많이 혼나시더라고, 그죠, 형? 혼나요, 혼나요, 많이 혼나. 근데 그, 저 제주도 가서 그 미우새 애를 녹화했는데 그날 늦게 끝났거든. 근데 밥 먹고 가면 좋은데 바로 올라가더라고. 바로 비행기 타고. 내가 보기엔 무슨 외관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는데 말도 안 해주고 바로 올라가더라고. 왜 그래요? 무슨 강한 뭐가 요거도 먹었어요? 연애를 다시 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저 그렇게. 저도 연애하고 오래돼가지고 그 기분 느껴보고 싶어요. 얼마나 됐다. 됐지? 결혼한 지. 아. 결혼한 지 지금 한 6년 차? 7년. 남편이랑 연애를 다시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거야? 제가 아이 낳고 아이 키운 동안 이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공감할 거예요. 맞아, 맞아. 서로 지치니까 너무 많이 싸웠는데 이제 아이가 조금 말투가 조금 크니까 네. 전 요즘 좋아졌어? 연애하는 기분으로 다시 그걸 엄청 끌어내고 있는데 끌어올라와지더라고요. 남편이? 연애하는 감정. 남편이, 남편과. 남편이랑? 근데 오. 그냥 어떤 방법으로 끌어올렸어요? 남편 굉장히 예쁘게 보는 거죠. 남편을? 그리고 스킨십도 일부러 더 좀 하고 아. 네, 예쁘게 보고. 근데 그건 상호가 이제 서로가 통해야지 아, 그렇죠. 되는 거잖아. 당연하죠. 감정이나 뭐 한 명은 이제 아 우리 다시 연애 감정 돌아갈 건데 아 그렇지. 왜 그래 이러면은 쉽지 않아요. 거잖아. 쉽지 않은 걸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같이 노력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진짜 다시 연애하는 것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아 진짜 좋아. 네. 좋아. 남편과. 와 쉽지 않은데. 아니 그럼 교진 씨는? 저 지금 얘기 들으면서 완전 공감했어요. 뭘 공감은? 저희 와이프랑 저도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해야 자꾸 연애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뭔가 우리 와이프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뭔가 우리 와이프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막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보기엔 가장 솔직한 눈빛은 한채아 씨예요.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인가 하면서 예. 저희가 이제 딱 보면 금방 아는데 두 분은 고민이 좀 있으시고 이제 좀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시고 고민? 여기는 좀 다 내려놓은 듯한 정확해요. 내려놓은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초반에 하면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뭐 좋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저도 육아에 지치고 일에 지치다 지치죠, 보니까 지치죠. 내려놓게 되더라고. 그냥 내려놓죠. 더 이상 대화 아 너무 더 이상 대화 조심해. 손 동작이 약간 위험했어. 우리가 좀 더 들어보게. 야 소주 한 병만 가. 좀 더 진실되게 다 들어보자. 대한민국의 모든 부부들이 거의 이런 기분이야. 그러니까 힘들지. 내려놓으면 편해. 맞아, 맞아. 그냥 아 계속 아니 지금 나한테 그 말이 그렇죠. 무슨 말이야 자꾸 따지고 들면 네. 자꾸 싸움밖에 안 되는 거야. 아 현명하는 거지. 그래. 그냥 뭐. 아니 근데 저는 노력한 최근에 생각했다. 진짜 저희 어디까지 노력했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했어요? 저희가 경기도에 살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경기도에 살아요. 네네. 근데 오랜만에 조카가 네. 조카가 아이를 봐준다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네.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 좀 재밌게 막 술도 마시고 놀다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요즘 힙스터라고 하는 을지로 쪽에 거기 놀러 갔는데 맞아. 거기서 술 좀 마시고 숙박업소까지 잡았잖아요. 좋아요. 아 근처에서? 아 좋아요. 근데 저는 호텔이라고 잡았는데 입실이 11시 이후에 된다는 거예요. 앞에 대실 너무 많이 대실해. 대실. 대박. 여기서 1박 2일을 지냈는데 정말 진짜 연애하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부부가 대실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니 대실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숙박이 숙박. 제가 1박 2일 하는데 대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아, 기다렸다. 이분들이 왕도 했다, 천민도 했다, 각종 신분을 다 겪었어요. 각종 신분을 다 겪었어요. 아, 진짜? 아.
아니 근데 임규진 씨는 사극에서 몰락의 아이콘이라고 해요. 몰락의 아이콘. 몰락의 아이콘. 구암허준에서. 구암허준에서. 왕에서. 이 기품 있는 왕을 하다가 드라마 나의 나라에서 천민. 그지. 시체를 꿰매는 염장이로 추락을 합니다. 부디 옥체 보존 하시옵소서. 구하면 신밥을 했네! 신밥을 했어! 제가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왕이라든지 아니면 실장님, 네. 뭐 이렇게 대표님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막 갑자기 막 염쟁이 하고 염쟁이 뭐 이빨 막 썩은 사람 뭐 이런 역할하고 바보 역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결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너 지금 아니 되게 되게 웃긴다. 너무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 와이프는 뭐가 됩니까?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야. 야, 아 여기가 이런 데가. 군대 나라고. 자 이렇게 왕을 했다가. 자 결혼. 자 결혼 전 임규진 씨, 결혼 후 임규진 씨. 왕자가 보시네요. 결혼 후. 재밌었어요, 근데 촬영할 때. 저는 그 왕은 한 자리에서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남들이 다 해줘. 그래서 움직일 필요가 없어.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면 분장도 뭐 움직이려고 하면 뭐 옷매무새가 망가지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해야 돼. 말하다가 입 안에 칠한 게 좀 떨어지면 내가 그렇게 하고 어디서 옷이 좀 깨끗하다 싶으면 내가 뒹굴어야 돼. 내가 뒹굴어야 돼. 맞아, 맞아. 막 더럽게 만들고. 맞아, 맞아, 맞아. 뭐 이런 게 좀 이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네요. 아니 그러면은 아무래도 천민 출신 할 때의 그 발음에 대한 억양이나 캐릭터를 위해서 연기가 좀 다르지 않나요? 예, 그럼요. 저는 이제 그 연기도 다르고 분장도 일단 다르고 옷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왕은 뭐 예를 들면 전쟁통에 이제 헤어지는 뭐 아버지랑 아버님 막 눈물을 막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제가 곧게 간직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천민은 이제 천민은 이제 그 막 예를 들면 그 이 분장 같은 거 했으면 이게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이가. 보여야 돼, 이가. 어, 일단. 몸뚱아리 잘 챙겨. 몸뚱아리 잘 챙겨. 몸뚱아리 챙기라고. 내가 곧 따라갈 텐게. 그러네. 단어가 옥체랑 몸뚱아리 이게 아예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야. 이거 대사와 톤과 이런 게 예, 좀 뭐 그런 식으로. 왜 그러지? 바꿨으면 좋겠다. 왕이. 왕이 몸뚱아리 잘 보존하소서. 근데 집에서 애들이 알아보지 못하지 않아요? TV 보다. 아 그러니까 아 그 제가 이거 분장 이빨 막 칠하고 왔을 때 하은이가 어렸을 때인데 막 TV를 제가 모니터로 하고 있는데 보더니 막 어, 저 아저씨 이빨 다 썩었다. 저한테 해맑게 막 설명을 하라고 하지. 저 이빨 아빠 치카치카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고맙다. 아니 나는 왕 역할하고 거지 역할을 할 때 언제가 광고가 더 많이 찍었어? 아, 근데 저는 거지 역할 할 때가 오히려 조금 더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그래서 이상민이 잘 풀리는구나. 지금 십몇 년이죠. 응? 그 있잖아요. 북중 역할 거지하고 진짜. 진짜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거를 좀 분별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난 북킨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죽기 전에 누가 돈이 제일 많은지 한번 봅시다. 죽기 전에 누가 돈이 제일 많은지 한번 봅시다. 왜 저래요? 왜 저래요? 아니 왜 저래? 왜 저래요? 미쳤어요? 왜냐면 저 형도 지금 나만큼 없거든. 나만큼 없거든. 그러니까 가격 현대가 재산이 없어요. 아 이분들인데 별 말을 다 하시네. 아니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근데 형은 한 30년 하지 않았어 방송.
아, 형 중간에 많이 쉬었잖아, 살짝. 많이 중간에 뭘 많이 쉬었어? 3년 쉬었어요. 아, 많이 쉰 거지, 형. 나 6개월 이상 쉰 적이 없어, 나는. 오, 정말요? 오, 진짜 그래요? 근데 좀 더 쉬신 느낌인데? 더 쉬신 느낌인데? 아니, 푹 쉰 느낌이야. 그 석규 한석규 선배님이랑 그 쓰리 찍고 있거든요. 김사부. 저도 SBS 찍고 있어요. 이상민 씨. 김사부 일체. 이분들이 김사부 일체라니. 낭만도 저 김사부지. 김상민 일체라니. 김상민 일체라니. 낭만도 저 김사부. 김상민 일체라고 하면 어떡해. 김사부 일체. 김상민 일체는 뭐야. 드라마하고 김사부 일체가 짬 붙는 거야. 아, 나 진짜 김사부 일체. 그러면 우리 한채아 씨는 아, 네. 조선 최고의 미녀 역할만 했어. 조선 최고의 미녀 역할만 했어.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역할이 캐릭터가 역할이 아예 그 신업 써 있잖아요. 왜 네. 거기에 조선 최고 미녀 써 있어? 뭐지? 천하일색 양귀비 대수 부인이 온다. 그걸 바꿔보고 어 뭐 맞다라고 얘기해. 뭐 맞다라고 얘기해. 아니 솔직히 만약에 치아 씨 실제로 본인이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최고의 미녀였을까요? 그 무슨 질문이야? 무슨 질문이야? 이분 보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 얼굴이 조선 시대로 가면 난 충분히 최고의 미녀라고 생각. 아, 조선 내가 알기로는 조선 시대 이 사람들 되게 많았다 그러던데. 그래 이 얼굴이 안 통해. 조선 시대 안 통한다고요? 안 통해. 안 통해. 근데 이미선 씨가 통할 수 있어. 아 그럼요. 아, 이런 얼굴은 사실 조선 시대였으면 놀림받을 얼굴이죠. 얼굴이 막 너무 작고 눈은 막 이렇게 땡그래가지고 막 눈이 커가지고 이런 얼굴은. 그러면은 김민호 씨는 조선 시대 태어나. 아 제가 활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태어났다. 근데 지금도 예. 네, 제가 그 고모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고모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든 아, 고모 우리나라의 고모. 맞아. 우리나라의 고모. 고모랑 약간 달라요. 네. 고모는 다르다. 이모랑 닮는 건 뭐죠? 정확히. 약간 다른 느낌. 아, 고모 이모랑 닮는 건 뭐죠? 이모는 약간 다른 거. 이모는 약간 더 여성미도 있어요. 맞아. 그렇게만 알고 이모 믿어주면 안 될까? 근데 누구세요? 몰라서 물어?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냐고요? 나 동희 고모야. 힘차리 고모 할머니. 근데 제가 또 예전에 또 그 세자빈 역할, 승전 역할 했던 적이 있는데 세자빈 역할, 승전 역할 했던 적이 있는데 중전했어요, 중전을. 그래서 제가 저 멀리서 이제 막 그 궁녀들 엄청 많이 데리고 쫙 멀리서 어떤 세자빈이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쫙 걸어온데 딱 클로즈업 들어간 순간 관객들이 웃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빵 터졌지. 세자 저 안에 계시는가? 예. 왜냐면 여왕스럽고 막 그런 것만 맨날 보다가 그냥 진짜 조선 민녀가 나오니까 진짜 조선 민녀가 나오니까 진짜 조선은 진짜 조선 시대 사람이에요. 원래 한치아 씨 같은 사람이 나오죠. 아 나올 거란 얘기야. 딱 나오니까 진짜 조선 시대 사람 나왔어. 진짜 조선. 이 중전 역할이 어디에 되게 옛날 영화 아니에요? 아, 그렇게 올려놔. 2008년? 2010년 뭐 그 정도. 10년? 9년? 뭐. 왜 그렇게 오래됐다고 생각했죠? 아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어? 이거 봐! 어? 어? 이거 봐! 어? 근데 너가 떨어지고 내가 된 거야? 진짜야? 오래! 진짜요? 진짜로? 근데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네.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어머, 아, 이거 진짜네? 봐. 어, 나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 진짜? 나 그래서 나 분동 얘기하길래 너 이겼다고 얘기하고 다녀도 돼? 이거는 내 연기 인생의 가장 큰 나는 근데 이거는 업적이야. 처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서 미, 야 미안한데 내가 가서 좀 뻥을 깠어. 아니 뻥은 아니었고 제가 오디션 이렇게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미녀는 나 같은 얼굴. 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전주이씨거든요. 아, 전주이씨 해안대 오빠 18대 소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독한테 가서 만약에 지금까지 조선시대가 뭐 이렇게 영국처럼 이어졌으면 전 지금 실제로 공주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실제로 공주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득되게. 설득되게. 그리고 지금 조선시대 공주를 한번 검색해보시라. 그럼 흑백 사진으로 몇몇 분들이 나오는데 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런 얼굴과 제가 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런 얼굴과 제가 야, 근데 이분들이 또 이제 배우를 떠나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인규진 씨, 눈물 기술자. 아, 눈물 기술자. 아, 유명해요,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네. 정말 기술자까지 갈 일인지 모르겠어요. 기술이에요, 기술이에요. 아유, 네네. 기술이에요. 이런 말까지 있어요. 몸의 네. 70%가 눈물이다. 눈물을 쏟아내니까. 눈물 흘리기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사랑해. 하은이가 울보래요. 울은 포인트가 남들보다 좀 이르기도 하고 좀 다른 포인트. 다른 포인트가. 아니 원래 규진이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아니 아직까지 그 나이도 아닌데. 어, 저는 규진이 그 전에 이름 뭐야? 아니, 도희성? 도희성 막 많았잖아 이름이. 이름이 많았다고? 옛날부터 봤어요. 근데 절대 우는 스타일이 아니야. 인규진이 아니었어요? 아 내가 형 만나서 술 마시러 가가지고 울 일이 뭐가 있겠어. 아무튼 그런 느낌이 아예 없다고 너는. 네. 어, 그럼 잠깐만 어떻게 친해진 거야 둘이? 둘이? 접점이 뭐야? 그때 드라마. 드라마 뭐였지? 아, 형이 그 저기 조여정 얼마나 좋길래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그래 일일 드라마 얼마나 그 얼마나 좋길래 오복한 마음 참지 못하고 아, 드라마 6개 했어요. 와우 그때 배우병 좀 걸렸습니다. 근데 그 인교진도 습관성이에요. 인교진도 습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열 번에 한 번 울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싸운 적 있죠? 그러니까 열 번에 세 번은 습관적이죠? 아닐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이제 싸운 적인 사람이 어떻게 안 싸웁니까? 부부가 아, 이렇게 싸우는데 소희연 씨랑 싸우고 인천공항으로 달려간 적이 있다. 아~ 인천공항으로 달려간 적이 있다. 아~ 이건 한번 뜨겠다는 소리거든요. 아, 이거는 뜨겠다. 이거 진짜 사람 꿈 맞습니까? 아니 그 이제 그 싸웠는데 싸우고 이제 막상 아 알았어 하고 이제 나왔어요. 이제. 어 막상 또 이게 유부남들이 의외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없죠. 그리고 의외로 또 전화하면 애들 다 바쁘고 그랬지. 만났어요. 의외로.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마냥 이제 올림픽대로 타고 이제 쭉 가다가 뭐 갑자기 김포공항 뭐 인천공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 자유의 상징 인천공항이라고. 그래서 쫙 인천공항 가는데 또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 근데 가다가 또 신혼여행 가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긍정. 내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신혼여행 가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긍정이야. 진짜로. 갑자기 신혼. 습관적이네. 얄팍하게 싸우는. 싸움을 즐기네. 신혼여행을 못한 거지? 근데 그러면 갔다가 약게 싸워 약게 갈 때까지는 이제 화가 났다가 돌아오는 게 이제 신혼여행 갔다는 거 그러다 혼나야 돼. 깊게 싸우면 비행기 탄다. 깊게 싸우면 비행기 탄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사랑을 다시 이렇게 일깨우려고 싸우는 거예요. 부스터 역할 정도의 싸움밖에 안 하시네. 그러니까 몸이 화해를 위해서 움직이네. 맞네. 아 진짜 저는 얄팍한 싸움에 우리가 휘말려들고 싶지 않은데 우리 여러분 진짜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 좀 들어볼까요? 진짜 깊게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됐죠? 비행기 탔나요?
언제 거예요? 언제 거예요? 언제 거라 언제 거예요? 아무 때거나 다 얘기했어요. 언제 거라죠. 진짜 아까 그랬잖아요, 본인이. 아니, 전 연애 중이에요. 아, 그러니까 깊게 싸우면 비행기 탄다 그랬잖아요. 아, 아니요. 비행기 네. 풀어야죠, 임준이처럼. 아, 그쵸. 그리고 저는 아홉 살 연하라 싸우면 내가 너무 한심해요. 진짜. 진짜 내가 선배였고, 진짜 내가 선배였고, 완전 오빠였고 이런데. 진짜 너무 치사하게, 맞아. 내가 너무 한심한데 싸우면. 옛날에 촌도 우리랑 싸운 적도 있으면서 뭘. 아, 이거 게임하다가 걔가 나한테 욕했다니까. 아니, 그래, 초등학생 아니야. 이리부 새끼도 어디 갔더니 부산이라고 네가 와라, 이 새끼야. 나한테 이러고. 초등학생 나한테 새끼야. 인싸가지 없는 새끼. 아, 근데 저 이런 거 좀 부러워요. 저는 제 남편이 두 살 연하거든요. 연마지 연애.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약간 아~ 내가 동생이어서 남편이 이렇게 막 화내다가 으이그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으면 끝나네. 좋겠는 아~ 약간 그냥 아유 네가 해봤자 뭐라냐. 아~ 근데 남편은 동생이 너무 계속 무서워하니까 더 이렇게 하고. 야, 난 네 살 동생이야. 어, 네 살 연하구나. 아, 네 살 연하구나. 뭐 그러니까 못 이긴 척. 맞아. 알았어 오빠 그럼 해줘봐 이렇게 하는데 어, 맞아 그러고 싶은데 반대로 야, 네가 좀 해봐 네가 뭘 하는데 아,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아, 아 그러네 나도 보호받고 싶은데 맞아 뭘 해줘야 돼 네가 자꾸 애한테 아, 혹시 부부 싸움 할 때 울어본 적 있어요? 어 많죠 어. 어... 5초 만에 눈물이 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진짜? 화가 난 눈물? 아 진짜? 화가 난 눈물? 화가 난 눈물.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렇게 싸우고 나면 하, 미소 씨는 정말 제발 꼭 악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 사리에 찬 저 눈을 나만 볼 수 없다면서 자기는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이 정도로 사리에 찬 눈을 본 적이 없다. 꼭 악역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 뭐 너무 옷을 입으실 거예요? 아니 벗으실 거예요? 제가 정리해드리 벗으실 거예요? 벗으실 거예요? 입으실 거예요? 벗으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답답해서 그래요. 아,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뒤에서만 너무 팔을 팔 못하고 계속 팔을 못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건 벗어 죄수들 아니 이걸 벗으면 너무 여성스럽고 이걸 입으면 너무 무섭고 네. 하니까 아 저거 벗으러 여기서 벗을게요 어, 벗으세요 어 이뻐 이뻐 그래요? 어쩐지 아까부터 팔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 나를 제일 화나게 했던 사건 어, 그러니까 아, 최근에 어떤, 싸운 최근에 어떤 사건으로 5초 만에 화가 나서 눈물을 나게 했어요? 아, 그 사건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말아. 아, 그 사건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말아. 아, 그 사건까지. 근데 사실은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조금 더 잘못했잖아요. 그랬겠죠. 사실 공개적으로 풀긴 풀었지만 제가 계속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 아, 그러면 예, 남편이 예. 약간 그럼 그냥 한 대 때려 한 대 치고 끝내. 어 진짜. 어 빨리 끝내고 싶은데. 네, 그냥 한 대 때려. 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러면. 혹시 이거는 옆구리인데. 아니까 그러니까 배. 어, 이거는 옆구리. 아, 그러니까 복근이죠 복근. 아, 그러니까 옆구리 복근. 아. 복근 아니면 이렇게. 진짜 세게 때려서 또 싸울 수도 있어. 아니 그 아니야 못 싸워 왜냐면 이렇게 때리 이렇게 들어가면 주저앉거든. 숨 안 쉬어져. 그러니까 알고 맞아요. 때리는 거야. 알고. 아니, 여기를 알고 맞아요. 때리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신혼여행 때, 아, 그 신혼여행 때도 크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하, 미도 씨, 그러면, 그러니까 니키 뭐 한 대 쳐라.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섰어요. 섰어요. 그래도 제가 니킥을 딱 하는 순간 남편이 이러더니 침대로 가서 바로 이렇게 눕더라고요. 그러지만 갑자기 한 이 상태로 한 1-2분 정도 있다가 미도 씨 나 미도 씨 남편이에요.